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민관협의체가 합천군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. 최근 합천 지역 위원들이 다시 민관협의체 논의를 시작할 뜻을 밝히긴 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. 정기영 기자입니다. 부산 경남이 물을 함께 나눠 쓰자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. 환경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. 하지만 환강유역 지자체들, 특히 합천의 반발이 거셉니다. 가장 큰 의견 차이는 합천댐 취수 용량입니다. 환경부는 하루 45만 톤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합천은 18만 9천 톤 정도라고 선을 긋습니다. 못 믿는다. 그러면 우리는 전문적인 사람 같이 용역할 수 있게 하자. 그래 지금 저희들이 두 분을 추천해가지고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. 지난 1월에는 합천 지역 주민위원들이 민관협의체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. 박안수 경남도지사가 대화는 이어가자며 설득에 나서야 했습니다.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과 주민들의 뜻이 무시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. 하천 주민들이 약 두 달 반 만에 민관협의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. 하지만 조건부입니다. 앞으로 추진될 환경부 타당성 요격에 지역 추천 전문가를 포함할 것과 하루 취수량 45만 톤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할 것 등을 내걸었습니다. 논의는 재개됐지만 그 사이 변수는 늘었습니다. 거창군도 반대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. 계림문 전달을 할 것이며 합천 창녕군과 연계하여 공동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. 신뢰를 높이는 대화 과정과 함께 정확한 조사 결과가 필요합니다. 지역에 도움을 줄 정책적 뒷받침도 중요해졌습니다.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계획들도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. 합천 지역 위원들이 복귀한 다음 민관 회의체 협의는 이달 중으로 열릴 전망입니다. KNN 정기영입니다.